네,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하는 하나부터 예. 아홉까지 아,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저. 야, 근데 빨리 화면 비춰주세요. 제가 엄청난 변신을 했어. 아, 네? 반갑습니다. 야, 중년의 변신은 무죄야. 네. 헤어스타일 어떻게 된 겁니까? 저처럼 아. 이렇게 네? 이 M자도 있는데 아, 이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한 가닥 네? 살짝 내려온 내려온 거 저것까지. 아, 아 정말 멋있습니다. 예. 아, 그냥 두세요. 아, 같은 나이인데 진짜 오늘 진짜 좀 그러네. 열폭하네.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아, 일단 장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어떻게 괜찮은데? 네. 네. 안 좋으시면 저희가 BP도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이 편해야 또 편하게 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을 잘 또 편하게 봐야 현명한 판단. 그렇지.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광고엔 참여하지 않겠다. 자, 제목이 오늘 이제 순서 제목이 앞으로 10년, 과거 10년과 다른 투자. 아주 이게 담론인데. 네. 네? 어디서부터 풀어나갈까요?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푼다, 돈 풀기 맞는 이야기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차가 많아졌는데 1번 국도로 많이 갈 수도 있고 2번 국도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돈이 풀렸는데 1번 국도로 갈 수도 있고 2번 국도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다니는 길에다가 그물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돈은 저쪽 길로 다니고 있는데 이쪽 길에다가 돈 풀렸다고 이쪽에다가 그물 쳐놓고 돈 네. 풀렸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10년을 네. 기다려도 이쪽 길로는 돈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돈 풀기라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뭐 어느 길이냐.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거 큰 헤드라인에서 이제 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막 들어갈 게 아니고 그래 그 다음에 전달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 돈 풀기래요. 네. 근데 돈 풀기는 지금까지 역사상 계속 해왔던 일이죠. 근데 이 양자관화라는 게 좀 특이한 돈 풀기였어요. 근데 이 양자관화, 2008년에 양자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90년에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 역사, 연준의 역사에, 미 연준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루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에서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으로 바꿉니다. 그게 언제죠? 1990년이죠. 네. 그린스펀이 이제 바꾸는데 그러면서 재할인 창구가 의미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네. 재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게 통화량 위주로 하는 그렇죠. 때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급준비율 중국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은행이 예금으로 가령 100만 원이 은행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돈을 은행이 그냥 창구에 넣어놓는 게 아니죠. 이걸 이제 또 대출해주고 대출해주고 나면 누가 또 돈을 받아서 또 들어오고 이게 승수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최초의 100만 원의 예금 증가가 네. 결국은 통화량을 몇 배씩 증가시키는 승수효과인데. 통화승수라고 하죠. 예, 통화승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금 들어온 것 중에서 가령 5%를 중앙은행이 우리한테 예치를 하라라고 하는 게 지급준비거든요. 네. 그러면 100만 원이 승수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95만 원이 승수를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네. 지급준비율을 올려버리면 통화승수효과가 떨어집니다. 시중에 통화량 증가가 그렇게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급 준비율 사실 뭐 연방기금 금리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뭐 FMC 열어 가지고 이번 연방기금 25% 낮췄다 그런 것도 안 했고 지급 준비율 재할인율 얼마냐 이것만 신경을 썼거든요. 예전에는 90년 이전에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러면 연준이 0.25% 낮춘다. 이거가 지금처럼 막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는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전혀 관심 없었죠. 이거는 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네. 연준법, 연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대형은행들이 참여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콜 금리, 뭐 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연방기금 시장입니다. 기준금리. 아. 예, 이거는 대형 은행들만 일부만 참가하는 그런 시장인데 아, 그래요? 거기서의 금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고 실제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금리가 얼마다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냐가 중요했습니다. 아. 통화량 관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구하면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못 구하면 그 당시에는 뭐 가게에 돈 빌려주고 거의 없었어요.
돈을 구하느냐 못 구하냐. 우리가 이 신용 할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네. 뭐 당시에 이제 한국 풍경을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봤는데 뭐 50화국, 60화국 아마 1980년대 중반 후반쯤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어느 건설업자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한 돈이 필요한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금리 부담만 하면 단 돈 빌려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은 자기가 1년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죠. 중국은 아직까지 자금 시장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정책을 쓰는데 1년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 건설업자가 돈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준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가 이제 정치인한테 유력 정치인한테 전화를 하고 유력 정치인이 그 은행의 행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누가 찾아갈 건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 행장이 이제 다음날 그 이게 드라마에 나온 한 풍경이에요. 다음날 안내데스크에서 행장실로 전화가 온 거죠.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네. 행장이 내가 내려갈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시라고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서 가시라고 봤는데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구두도 안 신고 양말 바다 바람으로. 아,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한마디에 유력 정치인이 네. 대부분 내가 볼 때 그 신군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군부. 그 정도로 이게 돈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한. 아, 그리고 예전에는. 네. 그냥 신용대출이나 뭐 담보대출 받아도 의뢰 있잖아. 네. 의뢰 촌지가 관행이었다니까. 아, 대출을 받으면. 내 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를 그냥 아, 전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아, 저는 뭐 그런 건 몰라요. 촌지. 아, 은행에? 네. 대출해줘서 고맙다고? 아니, 그럼요. 당연히 그냥 그 은행은 이자도 15% 떼는데도. 아, 그래요?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지금도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게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신용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만 가지고 당신은 대출이 되고 당신은 대출이 안 되어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린스펀이 이제 통화량 중심의 통화 정책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네.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이겁니다. 이게 신용 할당을 통화량 관리에서는 세상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한 네.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은행들만 놓고 통화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은행의 예금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 그다음에 연방기금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만 놓고 돈출을 조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8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이 들어오면 중앙은행에다가 준비금을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이제 지준이라고 불러요. 지급준비 지준. 네, 네, 네.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지준적수. 네. 이걸 들어오는 날 곧바로 쌓는 게 아니고 지난 월의 절반 정도를 끊어가지고 월을 절반씩 끊어가지고 요 지난 보름 동안에 들어온 돈을 계산을 해서 그다음 보름 동안에 쌓아 나갑니다. 네. 이걸 지준적수 조금씩 쌓아 나가는데 지준적수가 모자란다 남는다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압박하는 카드였어요. 왜 안 네. 쌓고 있냐 벌금 매긴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죠. 1980년 10년 동안 미국의 은행들만 그렇게 쪼아놓으니까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중앙은행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증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데 은행들이 그러는 거죠.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 우리는 손발 묶어놓고 쟤네만 다 영업하게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은행 이러다가 망한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이죠. 네. 그 전까지 갖고 있던 규제의 틀 가지고 규제하다 보니까 이쪽이 완전히 이쪽은 성장하고 이쪽은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90년에 들어와서 그린스펀이 내놓은 게 뭐냐면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통화량 관리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금리로 하겠다. 금리로 하겠다. 아. 금리를 조절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누구 돈 빌려주고 말고 알아서 결정해라. 금리 뭐 안 되겠다 싶으면 금리 높여서 받고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금리를 조정할 테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낼 테니 그리고 당신들도 금리 올려놓으면 돈 구하기 어렵잖아. 금융기관들도 네.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대출해 주기도 어려워진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야 이자 많이 받겠다고 더 대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도산 많이 하겠다 싶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들이. 이 높은 금리를 다 어떻게 이자를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안 하게 될 거야라는 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 통화량 이제 다 빼고
지금 중국도 뭐 M2를 1년에 뭐 목표치 작년에 비해서 12% 이런 식의 목표를 내놓거든요. 중국은. 근데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 하고 금리로 가지고. 야, 미국은 그러고 보니까 그 통화량의 전체 뭐 지표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뉴스플로우가 없네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전달 안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까지는 했는데 이게 네. 외환위기 겪고 99년에 이제 한국은행법 확 바꿉니다. 그때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네. 그때 처음에는 콜금리를 관리했죠. 기준금리를 관리하는 식으로 바꾸고 더 이상 뭐 통화량 관리가 조금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미국 방식으로 통화량 관리를 없애고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아, 금리를 금리 방식으로 바꾼 게 그린스펀이 그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린스펀 때 한 거죠. 그린스펀 혼자 설정한 건 아니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고 뭐 사회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중앙은행 은행밖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올 길이라는 게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은행한테 주면 은행이 그걸 대출해 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은행들한테 주고 은행이 돈 풀고 네. 그거밖에는 길이 없었고 그 외에 자본시장이라는 게 크게 발달 안 했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자본시장이 발달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돈도 갖고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그냥 까딱까딱 손가락만 까딱해서 금리만 조절하면 이 그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그물처럼 엮여 있는 이 돈이 돌아다니는 모든 시장에서 돈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면 아이고 돈을 이제 잘 빌려줘야 되겠다. 아무데나 빌려주면 안 되겠다. 망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금리를 낮추면 야 이거 그 돈 좀 조금이라도 금리 높게 준다는데 빌려주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제를 갖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90년부터는 그 높은 금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린스펀, FMC가 손가락만 까딱까딱 아주 근사하고 우아하게 스팟라이트 받으면서 우리 금리가 얼마 올려요? 내려요? 라고만 하면 세상이 와! 하고 뭐 주르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야, 이게 그냥 손가락만 까딱 했는데 이게 바닷길이 열리고 뭐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계의 경제 대통령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단계였었던 게 뭐냐면 금리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아, 방법이 없네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라는 건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2008년에 덜컥 하고 현실이 돼버린 것이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로 까딱까딱 손가락만 움직여가지고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됐다. 어떻게 하지? 네. 이게 이제 2008년에 미연준 버냉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금리 정책 버리고 통화량 정책으로 넘어가자 라는 게 한 가지 정책이었는데 버냉키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해서 버냉키가 꺼낸 게 뭐냐면 양적 완화 통화량과 비슷한 양적 완화를 꺼낸 이 양적 완화는 뭐냐면 금리 조절의 끝판이에요. 정점인데 연방기금금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국채금리도 있고 모기지금리도 있고 회사채금리도 있으니까 오케이. 모기지 금리를 끌고 이걸 한번 제로까지 한번 밀고 내려가 보자라는 겁니다. 아. 그동안에 금리를 끌고 내려온 거는 연방기금 금리, 단기 국채 금리만 끌고 내려왔는데 네. 그거 끌고 내려오면 다른 것 대체로 다 같이 내려오니까. 그렇죠. 네. QE1이라고 하는 거는 국채가 아니고 모기지거든요. 모기지. 네.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모기지 시장이 거의 정부 기관만 정부기관이 100% 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민간이 많이 했거든요. 네. 뭐 빅쇼트니 이런 뭐 월스트리트 추악한 모습을 다룬 영화 보면 그 모기지 대출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런 모기지를 연준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뭐라고 정당화시켰냐면 이게 금리 조절 정책의 끝판왕. 이 금리를 낮추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손가락 까딱까딱 해왔는데 여전히 통한다. 모기지 금리를 한번 떨어뜨려보자. 된다. 네. 한 것이죠. 이게 Q1입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그게 뭐 시간 좀 지나면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2012년에 또 더블 딥에 빠지기 시작하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한번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Q3에 들어갑니다. 좀 불어가 더블 딥이 뭐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더블 딥. 네. 예, 디비디비 딥 다음이 더블 딥. 옛날에 했던 유머. 전에 아, 했나요 제가. 더블 딥이 뭐예요? 더블 딥. 이게 이제 경기가 추락하다가 2008년 추락하다가 2009년부터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2011년부터 11년에 미국의
저기 뭐냐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2011년 여름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2012년에 다시 침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제대로 좋아지지도 않고 두 번째 떨어지는 이 딥을 이게 저점을 두 번이나 그 만들 수 있다. 딥이 근데 그 DIPDB예요? 아니면 DEPDB예요? DIP입니다. DIP예요? 아, 두 번 찍어 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쌍봉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네. 그처럼 밑으로 이제 근데 경기 이제 순환 주기가 이제 경기 침체기 뭐 수축기의 침체기가 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회복기 과열 이렇게 가는데 그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서 두 번의 경기 침체를 보이는 그 이제 더블 딥이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그래서 2012년 되면 뭐 드라기가 무엇이든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버냉키는 QE3 이런 걸 끌고 내려오면서 네. 이 금리 조절에 완전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난 문제가 이건 아니겠다는데 그렇게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일입니다만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 금리에 예민한 것들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건 뭐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부동산 이게 임대료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네. 통화량 관리를 했으면 돈을 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리 관리만 하고 통화량은 니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은행들이 마구잡이 대출을 하면서 돈이 마구 풀리는데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야 이거 뭐 주식보다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네. 가격은 뭐 매일 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사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주식은 배당주. 배당주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배당주 열풍. 네.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90년대는 우리나라 통화량 관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99년에 한국은행 법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통화량 관리가 아니고 금리 정책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서부터 돈이 마구 풀려나가기 시작.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네. 마구 풀려나가기 네.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지난 뭐 10년 동안에 그 양적 완화까지 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더 간다라고 버냉키가 사람들을 믿게 하면서 이게 자산 가격 떨어지는 그때 버냉키가 98년 10월인가 11월 달에 양적 완화라는 이야기를 2008년. 2008년 네. 처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금리를 떨어뜨려서 자산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금리를 떨어뜨려서 자산 가격을 올린다. 이거 네. 웰스 이펙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그래서 자산 가격을 올려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돈가치 떨어뜨린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까? 돈가치가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생각을 했죠. 야 돈을 저렇게 풀어제끼면 네. 그때는 사람들이 돈을 저렇게 풀어제끼면 돈가치 떨어지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실물을 사자. 그래서 일부는 이제 부동산을 샀고 일부는 커머더티를 샀어요. 네. 뭐 구리나 금이나 뭐 원자재 이런 것들 쭉 산 거죠. 근데 그렇게 푼 돈은 1번 국도로 안 가고 2번 국도로 간 겁니다. 이게 네. 세상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뭐 생산을 하고 그 가게는 소비를 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쟁긴 거지. 뭘로? 부동산으로.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돈은 전부 다 금융기관들 대출이라면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고 하면 전부 다 자산 투자만 한 것이죠. 그래서 뭐 부동산 올라가고 뭐 주가 올라가고 채권값 올라가고 뭐 커머더티 가격도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유가도 뭐 100달러 이상 올라가고 네네. 150달러 가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다 했죠. 근데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만큼의 투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 이쪽에 생산 활동은 안 하고 요것만 하니까 쟁이만 하니까 이게 2011년부터 이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 또 쉐일 나오고. 예, 50% 이상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본 국도, 그러니까 일본 고속도로는 그러니까 주가랑 부동산 같은 거였고 나머지 뭐 국도 자잘한 게 이제 상품들이었는데 사람들은 일단 뭐가 차가 많아지니까 여기저기 다 빠졌는데 알고 보니 되는 데는 경부고속도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확하게 받아들이시죠. 지금도 그러면 그 도로를 잘 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네. 지금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네. 돈 풀기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번 거는 예, 이번 거는 이제 양적 완화는 완전히 끝났고 네. 이제는 뭐 뭘 사가지고 금리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보면 일단 우리나라 지금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지난주부터 가동을 했는데 네. 뭐 20조 원 유통시장에서 사지 않아요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삽니다. 유통시장에서 사는 거랑 발행시장에서 사는 버냉키가 양적 완화한 네. 거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을 금리를 끌어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발행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유통시장이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채권을 사들였다고 해서 발행하는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기업은 발행을 했거든요. 돈 빌릴 거 빌렸어요. 그런데 저것끼리 안에서 이제 뭐 투기꾼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는 이 속에서 그냥 채권을 사들이면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린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죠. 이게 유통시장입니다.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다?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걸 우리가 발행시장이라고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채권이 나왔는데 이 채권을 갖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금융기관들끼리 자기끼리 거래하는 걸 유통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유통시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발행시장에서만 채권을 산다. 이거 뭐냐면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돈이 가도록 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효과가 없나요? 발행시장에서 예를 들면 채권이라는 게 뭐 김상훈이 워낙 전문가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수준에서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저 A라는 회사체가 아, 3년 만기인데 싱글 A다. 저거 유통 잘 안 되는데 체한 기금에서 예를 들면 저거 천억을 5%로 사주면 어? 동급의 회사채가 좀 시장이 6%에 유통되고 있네. 그러면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을 1% 포인트 낮춘 5%에 거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 금리를 낮추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잘 소화가 되더라. 제한펀드가 들어와서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사주더라. 네. 라고 하면은 유통시장에서도 야, 이거 여기 정도에서는 지금 저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서 놀아야지가 되는데 옛날에 버냉키는 유통시장에서 금리를 낮춰가면서 매집에 들어간 것이죠. 강제로 금리를 낮춘 거예요. 그런데 제한펀드가 금리를 낮춰가면서 할 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발행이 잘 안 돼? 뭐 AA 등급의 우량 회사인데 발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사줄게.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준다는 거죠. 네, 어제보다 그러니까 어제 민간 평가회사들이 평가해 놓은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러는 거죠. 버냉키는 밀고 내려갔거든요. 금리를 밀고 내려가면서 사 들어갔는데 제한펀드는 금리를 밀고 내려가면서 야, 이 금리에서 너희들이 거래해야지 왜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거래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준도 이번에 뭐 프로그램 엄청 내놨어요. 근데 그 보시면 asset purchase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랜딩, 론, 크레딧. 아, 근데 그 부분에서 네. 사실 이제 김상훈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나오셔서 이번에 양적 완화는 저 양적 완화가 아니라 랜딩 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유통시장에서 사냐 안 사냐 두 번째는 장기물을 사냐 안 사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미국 한국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제한펀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은 지금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게 해당되는 회사채가 5년 미만의 회사채를 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장기 국채도 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무님이 CPFF 그러니까 기업 어음 사는 거 그건 1년 안쪽이니까 이쪽만 보 ETF까지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채 관련된 ETF까지 사니까 네. 이거를 왜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오케이. 한국 얘기라면 오케이인데 왜 미국까지도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국채. 국채를 산다. 그다음에 이번에 모기지도 사요. 근데 예전에 2008년하고 달리 지금 모기지는 전부 다 정부 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 정부기관, 은행의 은행이에요. 얘들하고 거래하게 돼요. 이거는 중앙은행 역사상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은행법 80조 1항. 그러니까 저기 은행 말고 정부, 정부기관 말고도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이거 네. 양적 완화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거 1950년 한국은행법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있던 조항. 그러니까 한국은 오케이. 미국. 네. 미국 이 근간이 되는 법이 13조 3항인데 이 연준법이 13조 3항은 1932년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국채를 자 예전에 그런 사례를 볼까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비를 어떻게 조달합니까? 국채를 발행을 했죠. 의회 승인을 받고. 그런데 국채를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조달하려고 보니까 채권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미 연준이 2.5%로 10년짜리 금리를 2.25%가 다 고정시켜놓고 그 국채를 다 사줍니다. 다 사줍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이거든요. 정부랑 한 몸이에요. 정부가 지금 돈이 구하지 못한다는데 그걸 국채를 사주든 대출을 해주든 중앙은행은 정부한테 돈을 줘야죠. 그게 양적 완화다. 2008년에 처음 나타난 천만에 중앙은행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이 정부나 정부기관에 국채를 사주든 다른 형태로 대출을 해주든 중앙은행의 자산 밸런스시 확 네. 증가하는 네. 이거는 중앙은행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이지 결코 2008년 양적 완화 이야기는 아니에요. 2008년 양적 완화는 그래서 2008년과 그러면 2020년에 연준의 프로그램이 하나는 양적 완화, 하나는 랜딩이라고 구분하는 구분점은 뭡니까? 유통시장의 문제죠. 네. 유통시장. 유통시장에 들어가서 가격을 금리를 끌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쟁 때는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나서 여기서 사줬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는 금리를 끌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2008년 양적 완화의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도 유통시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이 장기 국채 사죠. 예, 3월 23일 날 내는 거 보면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 시장에서 크레딧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네. 저기 유통시장 세컨드리 마켓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마니 마켓 MMF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유통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연준은 일주일에 두 번 자기네들 대차대조표를 공시를 합니다. 예. 우리 지금 자산이 뭐가 얼마 들어갔다. 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이야기했는데 얼마씩 샀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2월이 그게 벌써 한 2주씩 지났으니까 나와 있죠. 유통시장에서는 한 푼도 산 게 없어요. 이거 왜 했느냐면 발행시장에서 내가 이제 보잉 같은 애들을 지금 채권을 사서 애들한테 돈 빌려주는데 유통시장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으면 여기도 잠깐 돈은 넣어주겠다. 여기도 안정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데 네. 여기 딱 들어갔더니 금방 안정이 됐어요. 유통시장에서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그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4월 3일까지 제가 어제 밤에 확인해 4월 3일까지인가 나와 있던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에 연준의 자산 구성하는 게 얘네들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회사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증권 항목이 있고 자산에 네,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권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출해준 것도 자산이잖아요. 증권 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나온 프로그램은 전부 다 대출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세컨드리 마켓조차도 발행시장, 유통시장, CP, MF 네. 이런 게 전부 다 얘네들이 론이라는 항목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 들어가서 버냉키처럼 금리를 끌고 내려가고 그래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의 붕괴를 막겠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만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네. 시장이 붕괴가 안 되고 조용해지니까 유통시장에서는 단 한 푼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채도 안 샀나요? 국채는 이쪽이 증권인데 국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늘 해오던 거예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정부가 돈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경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쁠 때, 전쟁할 때, 이럴 때 자, 정부가. 그럼 정리하면 유통시장에서 국채는 샀죠. 그런데 아까 상무님이 가격을 그러니까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면서 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유통시장에서 사면은 정도 비드오파를 어느 정도로 움직이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가격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유통시장에서 그 국채를 샀다라는 그 팩트는 2008년도나 2020년이나 같은데 그러면 그 구분점에서 2008년은 양적 완화고 2020년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건 회사채를 매입하는 걸 언더라이팅 그러니까
그 발행 시장에서 샀다라는 그 구분점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선언적으로 2008년도는 양적완하고 2020년은 랜딩이라고 구분하는 건 너무 과격한 구분 아니냐 이런 아니요. 얘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거 혼돈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중앙은행이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느냐. 그러니까 국가는 늘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유통시장에서 금리를 낮춰놓는 거랑 발행시장에서 금리를 낮추는 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나 정부기관, 은행들한테 중앙은행이 돈을 어떤 형태로 줬다에 대해서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류 역사상 중앙은행 역사상 계속 해왔던 일이고 요거는 양적 완화 전혀 무관한 거고 우리가 2008년을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불렀던 거는 모기지 채권을 산 겁니다. 정부와 관련 없는 민간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면서. 요게 부동산 시장의 대폭발로 넘어간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게 뭐 금리를 낮춰서 민간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 지금 일본 국도로 돈 가는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돈이 안 나간다. 돈 많이 나가죠. 지금 어마한 돈 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바이러스 이후로 어디서 뭐 세계 석학들의 책 뭐 글을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책이 나왔죠. 예. 네. 그거를 보니까 이해를 못 해요? 아니, 세계 석학들도 이 정도밖에는 달리 할 게 없는가 보구나. 아, 참 좀 그렇긴 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 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중앙은행 됐고 정부가 돈 풀어. 그냥 풀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이제 세상 큰일 났다. 이거 부정부패가 만연할 건데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우아하게 이렇게 금리 좀 낮춰주면 이 민간들이 알아서 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 조절하고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일어날 건데 정부가 야 여기 얼마 소상공인한테 얼마 대출해 주세요. 중소상공인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선대잖아요. 이제는 은행이 결정하고 자본시장이 결정하고 금융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여기 얼마 그걸 국회에 가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 길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중앙은행을 볼 게 아니에요. 정부를 봐야죠. 정부가 어디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일본 국도가 어딘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둘 다 원래는 이게 이제 포퓰리즘으로 갈 선거였던 것 같아요. 샌더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네.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한번 갑시다, 우리. 그래서 샌더스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들고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포퓰리즘, 사람들한테 돈 쓴다로 가지고는 선거의 쟁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좀 큰 걸 갖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 뭐 정부가 뭐 돈 쓸게요 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선거가 안 되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금리 제로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을 새롭게 제조업 도시로 다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 들어가자 여기다 우리 돈 쓰자 이렇게 할 거고 민주당은 야 이번에 우리가 봤지만 이게 전국민 의료보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의 위협 테러나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 미국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고 요렇게 싸우는데 중앙은행은 여기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돈 쓰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풀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분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지만 그 한국은행의 차명진 씨라는 분이 쓴 네. 그분이 최근에 한국은행 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쓴 책도 나왔다던데 예전에 나온 책이 중앙은행 그게 뭐죠? 중앙은행 별곡. 역사에 대해서 별곡? 네, 중앙은행 별곡 예 맞습니다. 중앙은행 별곡이라는 제목의 중앙은행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은 금리 중심의 정책 이전 통화량 중심의 정책을 중앙은행의 핵심으로 봐요. 그래서 이 양반은 뭐라고 책에 쓰느냐면 중앙은행은 돈 찍는 곳이다. 중앙은행의 힘이 있는 것은 여기서 FMC에서 까딱까딱까딱 금리 조절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움직이세요. 그거는 중앙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금리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죠. 중앙은행 실탕이 많을 때는 딱딱딱 하면 다 움직여줘요. 알아서. 근데 이게 없는데 무슨 식인 건. 근데 원래 중앙은행은 돈 찍는 곳입니다.
그 누구도 돈을 찍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중앙은행만 무에서 유를 창출해요. 그게 중앙은행의 고유의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요즘 뭐 신문에 칼럼도 쓰시면서 이제 그 한국은행에 그 공격적으로 나서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양자 완화로 돈 찍어가지고 자산 매입하고 금리 떨어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80조 1항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1950년부터 있던 조항이에요. 미국 미국 연준법에 그 책에 보시면 한국은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미 연준 일본 중앙은행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중앙은행이 돈 찍는 돈 푼다라고 하는 게 양자 완화의 틀이 아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구나. 그거는 버냉키가 좀 무리를 한 것이었구나.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버냉키가 막판에 무리한 것이었고 이제 그거 안 된다라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 안 쓴다. 돈 풀기 옛날 방식으로 돈 찍기. 돈 찍어서 누구한테 줄까요?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게 그거죠. 아니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누구한테는 안 빌려주고 이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고?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해야지. 정부가 국회에서 해야지.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보고 그까지 우리가 돈 찍어서 그런 기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만들 것 같아요. 민간한테 이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한테 돈 푸는 그런 걸 만들 건데 그거를 얘한테 빌려주고 얘한테 안 빌려줘요? 그러면 그 앞에 새로 있는 조항 금융통화위원들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미 연준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찍어서 돈 주라는 못한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이 유통시장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게 아니고 정부나 국회가 여기다 돈 줍시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와서 돈을 찍어서 주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끄세요. 끄시고 정부가 뭐 하냐를 봐라. 정부가 뭐 하느냐 그리고 국회가 여기 대해서 동의를 해줄 거냐 국회는 생각이 다르냐. 가령 미국은 그렇죠. 이번에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쟤네들이 어떤 정책을 쓸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총선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때 의회가 국회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이걸 고민해야 되고 아, 뭐 중앙은행은 할 수 있는 게 돈 풀고 금리 낮추는 것밖에 없을 테니까 네. 돈은 이쪽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그만하시고 앞으로 10년은 이게 이제 뭐 그러다 보면 부정부패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80년대와 같은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뒷돈 받고 뭐 저기 뭐 부정부패 저지르고 뭐 유력 정치인이 전화해가지고 거기 대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지나 그런 세상은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책 의지를 잃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 정책 의지를 잃는 게 그게 돈이 다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그 양적 완화냐 양적 완화가 아니냐라는 그 용어의 어떤 그 선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 김상무님께서 말씀하려는 메시지는 큰 틀의 통화 정책의 틀과 재정 정책의 틀이 이번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좀 달라지고 있으니 그 일본 국도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쪽에 주의를 해서 봐라 이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은 그 사회자로서의 욕심은 벤 버난키 때는 그러면 주식 가격 올리고 부동산 가격 올리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언정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을 의도해서 이렇게 마켓 메이킹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분점에 대해서는 혹시 100% 동의는 안 되는데 한번 다른 기회 또 저녁 시간이나 좀 시간을 좀 두 분이 하실래요? 제가 사업해 볼까요? 그러면 아니 뭐 그건 어떻게든 좋아요. 근데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은 네. 한국도 한국입니다만 미국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 자산 시장을 봤을 네. 때 네.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자산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는 인텐션을 갖고 있다라는 해석이 네. 굉장히 충격적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인텐션을 가지고 되는 일인지 아니면 네. 자연적으로 돈의 힘에 의해서 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지에 대한 해석도 네네.
조금 달리해야 될 달리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자리를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이해한 바는 이제 지난 시간 금요일 방송을 이제 보시면 참 좋겠는데 양적 완화가 아니라 이건 돈 빌려주는 거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르다. 이번에 양적 완화가 좀 아니고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핵심 메시지는 그러면 뭘 봐야 되는? 예전에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연준이 막 그 정책을 써서 결국 그 돈이 뭐 여기저기 가다가 이제 결국은 부동산 주식으로 빵 간 건데 지금은 설령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설령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르더라도 이거는 네. 연준이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증시안정기금 논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 어떻게 써갖고 가격 올리는 같은 결과 나올 수 있어도 이거는 저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충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네. 또 이 수준이 높은 분들의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흥미진진합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3%의 특권입니다. 네. 아, 지금 뭐 물론 몇몇 분들은 이제 이해 신용경색이 오셔갖고 약간 좀 힘들다는 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시면 점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요.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바로 저희는 각동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머리. 아 예. 지나간 것 같아요.